시대랑 버닝 이후로 가장 재밌게 본 하루키 원작 품이었고요. 어떻게 보면은 원작 안에 있는 사치의 슬픔을 영상화한다는 게 가장 어려울 수 있는데 감독님께서 뛰어난 영상미와 그리고 뛰어난 배우와 함께 좋은 작품을 만들어준 것 같아 가장 재밌었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요시다 요의 배우의 다른 작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원작 소설도 보고 영화도 지금 새롭게 봤는데 소설이랑은 또 다른 감동이 있어서 되게 뭉클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. 장면 하나하나랑 인물들의 연기가 모두 다 섬세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주시면은 그 감동이 또 배가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원작을 전혀 모른 채로 그리고 감독님의 원작 전작들을 전혀 모른 채로 봤었는데 감독님이 작품 안에 캐릭터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하느냐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. 네, 영화에서 사치가 타카시의 핸드프린트 손에 대는 걸 보고 정말 감동적이었고 주연 배우님 연기에 제일 집중하면서 봤고요. 그 아들을 잃은 후에 상실감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. 아들을 잃은 사치가 자연을 맞대면서 아들을 찾고자 하고 내가 왜 이런 슬픔을 겪어야 되는지 위로하는 그런 자연과 사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도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. 개봉하게 되면 꼭 극장에 오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추천합니다. 하나레이 베이 화이팅! 하나레이 베이 추천합니다. 추천합니다. 하나레이 베이 추천합니다. 하나레이 베이 추천합니다. 하나레이 베이